안녕하세요. 이포커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는 슬기로운 투자 생활 종목 분석 편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입니다. 현대차증권은 오늘 BGF 리테일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2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현대차증권 박종렬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BGF 리테일은 지난해 공격적인 신규 출점이 올해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그동안 부진했던 특수 입지 점포의 실적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상품 믹스 개선에 따른 매출 총 이익률의 재고와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로 향후 수익성 개선으로 매분기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따른 BGF의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5,1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8.6% 상승, 영업이익은 2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BGF 리테일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학교, 공원 등 특수 입지 점포의 부진으로 전반적인 실적 둔화를 경험했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2월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증권은 BGF 리테일이 올해 양호한 실적 모멘텀을 통해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이포커스 김지수 기자였습니다.